자, 업무정지. 자, 그쪽에 자 21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별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별도표라고 해서 별표. 자, 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1페이지 저 꼭대기 보시면 약간 굵게 써져 있는 별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별도에 이렇게 표가. 그러니까 별도에 표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별표. 그러니까 무조건 6개월만 때리는 게 아니라 3개월. 3개월이 더 많습니다. 3개월도 때리고, 6개월도 때리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는 이 박스를 5개 정도 만들어 놓고 3개월 맞냐고, 6개월 맞냐고, 이렇게 내봤습니다. 이러면 정말 더 어려울 건데, 그리고 자,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은 결격사유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종업원을 계속 두니까 넉넉하게 시간을 2개월 줬는데도 해소를 계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장님도 3개월로 못 봐주겠다 해서 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1번 같은 거 써놓고 저기 업무정지 기준에다가 3월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거 맞냐고 틀리냐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 거기 첫 번째 6월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안 봐주겠죠. 계속적으로 2월 이내 해소도 않고 종업원은, 문제 있는 종업원은 계속 두는데 세종시장이 봐주거니 3개월 못 봐주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인장은, 그러니까 3개월짜리는 아예 신경 안 써도 괜찮고요. 전속중개기였어도 업무정지는 6월이 아니라 3월. 근데 이제 4번을 볼까요? 거짓으로. 아까 첫 번째 거인할 때 봤잖아요.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은 이거는 혼란을 크게 초래하잖아요. 크게. 크게니까 때릴 때도 크게 때리겠다. 이유가 딱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업무정지는 3개월이 아니라 얼마다? 6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해놓고 업무정지에다가 3월 이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월. 거기도 6월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딱 4개 나올 건데. 자, 그리고 아래 계속. 아래는 계속적으로 얼마다? 3월. 그러니까 3개월짜리 아예 보지도 마세요. 아직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로 넘겨보면은 바로 11번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12번째. 여기 12번째는 38조 2항이 상대적. 아까 우리 보셨던 상대적입니다. 근데 상대적인 등록주소는 3년이잖아요, 3년. 근데 3년을 봐주는데 3개월로 또 봐주겠냐고 합니다. 3년 동안 영어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업무정지로 대신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다? 6월. 좀 봐줘도 너무 심하게 봐주면 안 돼.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6월. 자, 상대적인 등록취소는 업무정지 내려지면 얼마다? 6월이다. 그러니까 12번째. 그리고 저기 옆에도 6월에다가 동그라미 꽁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3월 그러면 저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요. 근데 자그마치 11개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6사 2기부터 거금 공송까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번째 계속 들이대네요. 때려봐 때려봐 이러면서 약올립니다. 깐죽거립니다. 두 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옆에다가 숫자 3을 한번 다시 한번 써놓고요. 아까 3번, 3명 할 때 3. 그러면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와 과태료 섞어서 3번씩이나 얻어맞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들이대는데 세종시장님이 뭐 어디가 이쁘다고 3개월을 때릴까요? 저거 아주 죽여놓으려고 했다가 살려놨습니다. 얼마? 6월. 그러니까 여기는 6월입니다. 한 60년 때리려다가 6월 때렸습니다. 여기는 6월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실까요? 계속 약 올리면은 업무정지 3개월 아니고 업무정지 최대가 6개월인데 다 때릴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15번째다. 요거 써놓으시면 좋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아까 개업공사가 조직했던 여기 횟수만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횟수만 다릅니다. 사업자 단체나 구성원이 개업공사가 독점규제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26조 하지 말아라 4개. 자세히 절대 안 내고요. 그 다음에 27조가 시정조치, 28조가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처분. 그러니까 처분을 받으면 한 번이라도 받으면은 업무정지 36124. 요건 한 번도 아예 언급 자체도 안 해봤는데 3개월, 6개월, 그리고 1개월, 2개월, 2개월, 4개월. 요것도 이제 왜 그런지는 나중에 볼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아예 그냥 팍 쓰러지십니다. 14번째 이제 부칙이. 요 부칙은 아예 문제감을 치지도 않는데 부칙이 업무적을 시도를 막 벗어났습니다. 전국으로 막 중개하네. 업무정지 3월. 그리고 15번째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도 별표가 1개월이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냥 법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그리고 바로 이제 요 처분에 위반했을 때 여기는 얼마다? 업무정지 1월. 이건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해석으로 가능하니까 1개월.
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이것도 이제 2분의를 딱 가로해 놓고요. 여기 뭐 들어가게? 저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에다가 가로해 놓고 여기 뭐 들어가게? 최근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업무 정지 기간에 2분의 1. 그러니까 3개월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 2분의 1이 3개월이잖아요. 깎아줄 수 있다.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다. 그 2분의 1 정도는 알지만 꼭 밑줄을 놓으시고요. 막 3분의 1, 6분의 1 아니고 2분의 1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중 그러니까 6개월짜리가 막 9개월도 아니요. 뭐 12개월도 아니요. 가중에서 초분할 때도 얼마는 못 넘어간다고요? 6월. 여기 6월에다가 가로 해놓고 여기 못 들어가게 최근에 이렇게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공단에서는 가로 딱 해놓고 여기 못 들어가 숫자를 꼭 자주 낸다는 겁니다. 지금 매년 한두 개는 꼭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4번의 업무정지 지금 많이 어렵고요.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지정취소. 근데 지정취소는 한번 본 적이 있었네요. 지정취소 하여야한 당하라 할 수 있다. 여기도 잘 끝에 보실까요? 하여야한 당하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지정취소는 해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자꾸 요즘 맞들렸는지 우리가 자꾸 틀려주니까 계속 맞들려갖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 지정취소 무조건 하면은 우리가 망이 안 돌아가면 개업 공인주사만 속 터지지 사업자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한다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달래서 잘해봐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한다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취소는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거짓 등록은 절대적 3학년 3반에도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솜방망이 한 개도 안 아픕니다. 그래도 잘해봐라 라고 하면서 봐줍니다. 자, 거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 우리 푸른점에도 있습니다. 운. 운영규정의 승인. 3개월 넉넉하게 기간 줬잖아. 운. 운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그 다음에 3번에는 거기 규정을 위반하여 정. 그러니까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심하게 문장을 안 바꿔봤으니까요. 정보 공개 위반. 우리 사업자입니다. 아니한 거 다르게 차별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는 숫자 1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해 1 할 때 1. 저거 1년을 6개월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저걸 또 2년이라고 하려나 2년 아니라 1년. 1년 안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저것들도 생각이 없나? 어떻게 1년 동안 망을 설치 안 하는데? 그입니다. 그럼 개업들은 저거 언제 시작하려고 저런데 해가지고 짜증날 거니까 지정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해볼까요? 우리 그리고 뭐 사업자가 사망을 하거나 그다음에 법인이 뭐 있을 때 해. 여기 해에다가 꼭 동그라미 씌가요. 차례대로 없습니다. 거운정. 그다음 이제 5번이 먼저입니다. 거운정에 해 일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끔씩은 시험 문제 됩니다. 지정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아니면 지정취소 다섯 개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꼭 자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으니까 꼭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도 먼저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라. 거기 첫 번째 나오죠. 우리 국장도 그렇고 시도사도 그렇고 등록관청도 그중 뭐 사업자나 우리 개업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 그러니까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취소는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청문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건 거의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딱 세 개 지정 취소. 그리고 상대적이 됐건 절대적이 됐건 등록주소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주소 시험장도 3년 못 간다는 자격주소는 뭐 하라고요? 청문. 자, 그렇게 쉽게는 안 물어보겠지만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이런 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그리고 자꾸 이제 요거 열흘 지금 이제 거의 안 내는데 열흘 전까지 저 등록주소 자격주소는 청문서가 와요. 청문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열흘 옛날에 저 열흘 막 7일 전 이렇게 많이 내봤는데 숫자 열 그러면 열심히 생각해봐라. 너 취소당한다.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들어볼게. 서로서로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숫자 얼마라고요? 열.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에다가 꼭 동그라미 치려면 넉넉하게 시간 줘야지. 막 일주일 만에 와서 얘기해봐봐. 그러면 준비도 못했다. 그럴 겁니다. 열흘 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문제를 요즘 아예 안 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업무정지는 의견 여기는 제출이지. 청문 아니다. 그런 거 아예 안 낼 거니까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번 뭐 이런 거 아예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그냥 열흘만 열흘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취소는 열흘 전까지 청문서가 온다. 뭐 이쪽에서는 뭐 나올 건 없으니까 거운정 해일
저기만 잘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등록취소. 그럼 이제 우리 등록관청에서 업무정지, 잠시 업무정지 내리는 거, 영업정지, 그거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 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는 7일 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갖다가 내라. 근데 업무정지는 뭐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요. 입니다. 업무정지 가만히 있어. 그입니다. 꼴보기 싫으니까 어제도 말어.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보실까요? 자격증도 이제 아예 취소당하면 갖다가 내야 되겠죠. 완전 무용지물이니까. 그리고 동네방네 떠들어 대네요. 그러니까 요 자격취소만 잘 보셔야 됩니다. 자격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사한테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러면 아주 전국적으로 다 아주 전국에다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다른 놈들은 없는데 요 놈만 이렇게 전국에다가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하면서 아주 동네방네 다 소문낸다는 겁니다. 아주 망신스러워 죽겠네 주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격취소도 갖다가 빨리 내시라는 겁니다. 장록증도 얼마 만에? 7일 만에. 자격증도 7일 만에. 꼭 등록증 자격증은 둘이 나란히 손잡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제는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도 이제 뭐 여기도 자격증 뭐 낼 건 없고 동네방에 떠들어대지는 않고 사무소에서 그냥 쫓겨나고 라고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그리고 아래쪽에 뭐 감독명령 위반했을 때 사업자고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 그리고 공개 잘못한 거. 아, 등록 취소, 여기 이제 지정 취소에다가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도 있습니다. 우리 개업은 업무 정지. 아까 업무 정지가 좀 커서 거짓 공개는 6월. 거기서 봤었습니다. 이렇게 뭐 비교하는 문제는 잘 안 내봤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행정처분의 이제 승계. 우리 작년도 아주 자세히 내셨습니다. 여기 몇 개 좀만 안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쭉 내다보실까요? 그 박스를 풀어서 가로 1번. 나 먼저 개업 공인주사의 지위를,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그 지위를 계속 따라가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폐업을 악용하니까. 폐업으로 예전 걸 막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 없어져. 그럽니다. 계속 따라가게 할 거예요. 한번 문장 보실까요? 폐업 신고를 한 후, 여기 머릿속에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폐업 신고 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때는. 근데 요 시기가 아주 철사방정을 떨 겁니다. 폐업을 하자, 봐하자. 한 다음 달에 바로 또 등록 신청할 겁니다. 폐업으로 없애려고, 재직 없애려고, 업무정지 과태료 안 없어진다니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 소리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면은 그 폐업 신고 전, 그러니까 폐업을 했지만 폐업을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폐업 신고 전에 누구 개업 공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너 사고 치고 지금 폐업했지. 그러니까 사고 안 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고 쳐놓고 폐업하면은 그 전에 지위를 계속 승계시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2번을 볼까요? 그러면 얼마 동안 승계될 건데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그럼 언제부터 얼마? 요거 이제 자꾸 냅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금방 보셨던 거기 세 명 거기 업무 정지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그리고 요거 뭐 금액은 다 표시 안 해도 괜찮은데 500 이하 옆에 과태료. 어차피 그냥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법전에도 저 금액은 안 나오고 그냥 과태료 500하고 나중에 100을 볼 겁니다. 과태료 두 개는 아래 보실까요? 그 위반 행위를 했던 그 사유로 인했던 행정처분의 효과, 그러니까 여기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처분의 효과는 언제로부터 처분일일까요? 폐업일일까요? 폐업일. 폐업일 아닙니다. 처분일. 근데 꼭 시험 문제가 폐업일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표도 안 납니다. 뭔 소리인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처분일인지 폐업일인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처분일. 그 처분일 아래다가 폐업일 X. 우리 모의고사가 되고 어디가 되니까 자꾸 나올 건데 전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꼭 맞는 것 같아. 그리고 1년 안 바꿔줄 겁니다. 1년간 딱 1년만. 왜냐면 정량줄에 최근 1년 이내 이러면서 업무정지 3번 이러면서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2번 있는데 폐업으로 업무정지 2번 없애려고 안 없어져. 2번 있고 또다시 다시 등록해서 다시 업무정지 얻어맞으면 3번째요. 고수리 합니다. 얼마 동안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고요? 1년. 그리고 3년씩 따라갈 이유 없잖아요. 그리고 뭐 6개월 따라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정량줄에 1년, 그리고 6, 4, 2기줄에 1년, 거기 3명에도 1년, 그 6, 3, 4, 3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1년간 따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데도 자꾸 시험 문제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근데 문장이 어려워. 답 못 찾겠다. 막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실까요? 이 두 번째는 약간 다른데 처분을 하겠다, 처분을 못한다.
요새를 합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먼저, 그러니까 상황이 다릅니다. 폐업을 먼저 해서 등록취소를 못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세종시장님이 등록취소 할 거니까 기다려. 그러니까 폐업을 했는데도 등록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그입니다. 2번 보실까요? 재등록했던 개업공인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그러니까 폐업신고 전에 등록취소. 이것도 뭐 절대적, 상대적, 안 나눠도 괜찮고요.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 자, 그러면 등록취소 하나하고 업무정지 다 꼭 밑줄을 두 개 꼭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는 폐업을 해도, 폐업을 해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끊어놓으실까요? 처분하겠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처분한다. 처분 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편하고요. 처분을 하고, 근데 다만, 근데 기간이 오래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다만 문장은 처분하지 말어 그럽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걸 잘 나눠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정말 헷갈립니다. 그리고 기업번 보실까요? 폐업신고를 이제 여기 이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기업번, 니은번 그 두 개 묶어놓고 여긴 처분 X. 처분 요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처분을 하겠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근데 하지 말아라. 너무 오래됐잖아.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기업번 보실까요?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재등록. 자,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근데 우리 가로처럼 폐업 기간 딱 한마디가 폐업을 했던 기간이잖아요. 폐업 기간.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줄여다가 그냥 폐업 기간 이렇게 쓰는 거지 옆 문장 길게는 안 씁니다. 폐업했던 기간이 얼마를 넘어가면요? 3년을 넘어가면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근데 업무 정지는, 그러니까 이 업무 정지다가 3년 이렇게 해놓고 왜 틀렸느냐? 그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뭐였을 때 업무 정지. 여기는 업무 정지를 박스 좀 자려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요 기업번은 등록 취소를 얘기한 거고 여기는 뭐고? 업무 정지고. 근데 업무 정지를 3년 동안 따라가게 합니까? 아니요. 업무 정지는 1년만. 아까 승계한다. 거기도 1년 그랬잖아요. 그입니다. 업무정지에 대한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얼마를 넘어가면요? 1년.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몇 년이다? 1년. 그리고 등록취소는 몇 년이다? 3년. 그러니까 3년 안에 할 수 있는데 1년 안에 할 수 있는데 3년을 넘었다? 등록취소 하지 말아라. 다 끝났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도 1년이 이미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악용한 것도 아니네. 그러면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 못한다. 규정 많지 않는데 이걸 꼭 나누어서, 자, 위에는 얻어맞고 폐업을 했으니까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게 하겠다. 업무정지하고 같아요. 이러는. 그리고 처분이 있기 전에 먼저 잠수를 타서 아주 개코입니다. 딱 처분 때릴 것 같으니까 세종시장님이 나를 때릴 것 같네. 그러니까 폐업을 먼저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등록취소 하겠다. 업무정지 하겠다. 근데 너무 오래 지났다는 겁니다. 3년 지났다. 등록취소 하지 마라. 업무정지 1년 지났다. 하지 마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 4번은 그냥 너무 간단한 거고요. 자, 먼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하고 폐업의 사유를, 폐업기간 자체가 한 2년 지났으면 등록취소 해도 1년만 가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뭐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뭐 4번도 그 처분의 효과, 그 규정은 바로 우리 개업공사, 우리 법인 같으면 대표자로 본다. 뭐 4번 같은 건 뭐 문제감도 아예 아니고 3번은 뭐 크게 그냥 틀리게는 안 나오는 그냥 간단한 문장입니다. 공간 보셨던 1번, 2번 이런 것들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였는데 한번 이제 5번. 자, 금방 보셨던 행정처분이나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그냥 1번은 간단하죠. 그냥 정말 승계한다. 어렵지 않고요. 근데 2번을 한번 잘 볼까요? 2번. 폐업 신고 전에,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 찾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방 봤는데도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폐업 신고 전에, 바로 이제 2번입니다. 자,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주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율이 없다. 여기서는 안 틀렸습니다. 처분율은 처분의 효과, 얻어 터지고 잠수 탔다. 처분의 효과는, 근데 그 처분율로부터 3년간. 3년이 맞을까요? 아닌데, 몇 년간? 1년간. 그러니까 이렇게 번지수 찾아야 어렵잖아요. 얘는 위에 있었대, 아래에 있었대, 위에. 처분일로부터 몇 년이냐고, 1년. 살짝 바꿔놨잖아요. 처분일로부터 1년. 여기는, 근데 여기도 어려. 1년간 승계한다고 해놓고, 폐업일, 그럼 더 어렵다는 겁니다. 처분일은 맞았어. 근데 처분일도 뭐 3년이요? 등록 취소 하겠다가 3년이더만. 그리고 3년 지나면 하지 말아라. 등록 취소가. 업무 정지는 3년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발생 이런 때는 3년이 나오기는 해도 그입니다.
2번에서는 처분일은 맞았는데 3년 요놈이 틀렸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요놈이 이제 2번이 답인지 모르면 엄청 어렵습니다. 뭐 3번은 맞았잖아요. 자, 과태료의 처분의 처분의 효과 맞잖아요. 처분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네, 위에 있는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문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1년간. 그러니까 3번은 맞았고, 2번은 틀렸고, 그리고 4번의 폐업기간은 3년을 넘었습니다. 이제 등록취소 얘기하겠죠. 그러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했던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3년 지나간 거니까. 그러면 진작 때렸으면 3년 다 끝난 거니까 하지 말어. 그 다음에 5번. 이제 1년 나온 거 보면 업무정지 얘기하겠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를 했다. 여기 나오네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죠. 4번, 5번은 맞았다. 3번도 맞았다. 2번이 틀렸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번지수 못 찾아가면 요놈은 어렵다. 요거 정말 아주 종칠 때까지 머리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모르면 아예 생각 안 나니까요. 그냥 접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계속 그냥 아예 그냥 나중에 생각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나중에 시험장 가보시면 미련을 좀 버리기가 어려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것만 생각나갖고 그냥 죽어라고 악착같이 그냥 1번부터 고놈부터 막 붙잡고 10분을 씨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될 놈은 그냥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다른 놈 풀 거예요. 이러셔야 됩니다. 고놈이 아주 물귀신입니다. 아주 내년에 또 오게 할 거예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1페이지 공인주교사 협회. 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네, 협회 많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우리 단체입니다. 나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 공인중개사협회가 뭔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방송일도 가끔씩 나오고요. 야, 지금 이제 광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시영 씨가 광고했었던 한방, 여기 이제 협회에서 광고했던 겁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자, 1절에 이제 개관, 그 아래 협회의. 협회의는 거의 내본 적이 없고요. 하여튼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을 할 수 있다. 나 친목단체 뭐 이런 거 아예 문제감 자체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협회 성격은 시험 문제 가끔씩 냈습니다. 협회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죠? 뭐 영리 목적으로 한대요, 아니면 사단이래요, 재단이래요. 이런 것도 가끔씩 냈었습니다. 일본도 냈었습니다. 자, 먼저 영리 목적 아니고요, 비영리. 협회는 그냥 우리 친목단체입니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단체, 이걸 재단 이렇게도 내본 적 있습니다. 무슨 단체라고요? 사단. 거기 사단에다가 꼭대기라니까요. 우리 사단은 사람의 단체를 사단 그럽니다. 우리 개업들이 사람이니까 사람의 단체. 여기다 재단법인 그러면 X. 재단법인은 무슨 장학회, 무슨 돈 같은 금전 같은 것을 재단 그럽니다. 재산의 단체 말고 여기다 무슨 조합을 또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사단법인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뭐 인가 받아서 등기하면 성립한다. 요건 이제 뒤에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협회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불리가 없다. 그리고 협회 숫자는 두 개, 세 개,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X입니다. 얼마든지 여러 개 협회를 설립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우리도 숫자만 맞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22페이지. 협회 설립인데, 그리고 의의는 그 박스 아래쪽에 그냥 의의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근데 오른쪽에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정관 작성부터 저기 등기까지. 요놈은 정말 꼭 지어내셔야 됩니다. 몇 명. 저기 막 밑줄 고져 있네요. 자, 시험 문제 나왔었다고 그입니다. 먼저 회원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정관 작성할 때 300명. 그러니까 요 숫자를 막 바꿉니다. 500 아니면 600. X입니다. 300명.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 정한 숫자니까 왜요? 이러시면 안 되고 입니다. 300명 이상. 이 바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관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정관은 그냥 알아서 하기. 뭐 1조에다가 뭐, 2조에다가 뭐 해갖고 우리 잘해보자. 약속 지키자. 이런 게 정관입니다. 정관 작성해서 서명 날인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정관 작성에 300. 아, 정관 작성 딱 밑줄 해놓으시고 3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인 하고에서 꼭 한번 끊어놓으실까요? 그 다음 이제 모여서 창립총회 개최해서 그 정관을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창립총회는 몇 명이더라? 600.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정관 작성할 때가 300이고 더블이니까 600. 600명 이상. 저 600에다가 기억해놓고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뒤에 볼까요?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과반수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럼 딱 600명이면 몇 명이 동의를 얻으래요? 300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301명,
301명 정도는 돼야지. 저기 뭐 재건축, 재개발에도 나오잖아요. 뭐 추진위원회 하면서 막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도 과반수가 나오고, 오케이입니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창립총회에서 모여서, 그리고 골고루 모여서 두 번째 단계. 창립총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창립총회에서는 600건 받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얼마래요? 100. 그러니까 저기다가 니은 해놓고 서울은 몇 명이래요? 이미 세 군데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계속 물어봅니다.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몇 명이래요? 20개입니다. 20. 거기도 20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다가 우리 세종시는 안 집어넣을 거고, 광역시에다가 세종시는 집어넣을 것 같은데, 얼마? 20명 이상입니다. 그 20에다가 디귿 해놓고, 기억년 디귿 숫자가 몇 명이냐고? 600. 그리고 100하고 20.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기억년 디귿 해갖고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대요. 또 나올 수 있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이제 보지 마시고요. 비교 정리도 보지 마시고, 저기 고령화 사업자격증만 500하고 2개하고 30하고 헷갈리긴 해. 그입니다. 근데 저 고령화 사업자는 안 내봤다는 겁니다. 저놈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가. 근데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국장. 그리고 내용 아예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리고 인가. 우리 제목에도 있지만 인가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허가 아닙니다. 뭐 특허 이런 거 아닙니다. 인가. 국가 규제 중에서 제일 센 게 인가입니다. 인가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인가. 근데 인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가 신청서가 따로 있고요. 신청서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국장한테 인가 받더라. 아주 절차는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볼까요? 협회는 꼭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대요? 등기. 등기. 그럼 첫 번째 줄에 쭉 넘어가 볼까요? 등기를. 네, 우리 15회 때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등기 안 할 거냐고. 입니다.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고. 자,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우리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인은 그냥 눈만 뜨고 태어나면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괜찮은데, 법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등기 안 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물어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정리 잘 해놨습니다. 벌써 첫 번째 정관 작성할 때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 꼭 물어볼 거니까요. 정관 작성할 때 괜히 또 600, 500 그러면 안 됩니다. 300. 그리고 모여라 창립총회 의결.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600. 그리고 골고른데 그 600명 안에는 서울에서만 600명. 뭐 동네 장사니 그럴 겁니다. 안 돼. 서울에서 얼마라고요? 100. 서울 옆에 광역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700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600을 넘어가니까 안 되고 서울만 있고 나머지 광역시하고 돈은 얼마라고요? 20. 이거 뭐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절대로 무슨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600하고 100하고 20하고 골고루 게임입니다. 그리고 인가 받으면 성립은 아니다. 그냥 설립. 그리고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성립계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등기 안 할 거니? 계입니다. 그러니까 15회 때 다 떨어지는 그 시험 문제도 거기 나왔었다는 겁니다. 주시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많이 안 까다로울수록 보입니다. 정말 15회보다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조직 보실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직. 정말 아무 데나 주된 사무소. 옛날에는 서울에다가 주된 사무소 돌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고요. 세종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부지회. 지부지회 또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법은 아닙니다. 시도에다가 지회 막 이렇게 속입니다. 뭐라고요? 지부. 지부계입니다. 부도 나타내. 여기서 이제 부도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부계입니다. 지회 아니라고요? 이거 자주 내니까 니네 단체도 모르니. 그리고 나중에 실무국 가서 지부지회에서 받을 건데 그것도 못 찾으면 말이 되겠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볼까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에는 우리 여기 군이 많이 있잖아요. 군에는 뭐라고요? 지회. 자, 시도 넓게는 지부, 그리고 좀 좁게는 저 시군구는 240개가 200개가 한 226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데 지회를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도에다가 지부, 그리고 시군구에는 지회. 자꾸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자주 내. 그리고 뭐 임원 등 이런 거 아예 뭐 의미 없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업무 보실까요? 협회의 업무. 자, 먼저 고유 업무인데 법에서 당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고유 업무 바로 1번으로 와볼까요? 요즘은 이제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는데 회원의 품유지.
해고를 위한 업무, 해고. 여기도 해고원에다가 꼭 묻지 않을까요? 중개제도 연구나 개선에 관한 업무. 뭐, 낼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해고. 여기도 해고원에다가, 그러니까 개업 공인조사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말고 가입한 사람만 주셔야 됩니다. 윤리위원장의 재정이나 그 실천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5번 쪽에 이제 바로 부동산 정보 제공. 정말 협회가 제일 잘하는 게 거래정보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또 돈 되는 사업, 공제 사업입니다. 버스만 공제가 있는 게 아니요. 우리도 공제 있어. 우리끼리 돈 모아갖고 어려울 때 같이 돕자. 공제 사업인데 비영리입니다. 여기다 영리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회원. 여기도 회원에다가 밑줄을 넣으니까 그럼 1번, 3번, 4번, 6번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원. 그럼 어느 한쪽에 회원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 X라고 하셔야 됩니다. 개업의 품유지 이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개업의 품유지는 법에서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개업 간 그런 게 아니라 회원 간 게입니다. 모인 사람만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입니다. 여기다 무슨 중개업 막 겸업 그러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절대 못해 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수탁 업무, 이제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고유 수탁. 이것도 뭐 비교는 거의 잘하는데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질무 교육. 아마 이제 오늘도 매일같이 하고 있으니까 바로 정말 시도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협회가 매일같이 실무, 직무, 뭐 대학을 찾아도 거의 안 나오니까 협회를 찾아서 가셔야 돼요.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험. 시험은 거의 협회에서 해본 적은 없긴 한데 하여튼 시험도 위탁받아서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님은 절대 안 줄 건데 하여튼 거기서 위탁받아서 협회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협회가 시험 문제 내면 이제 우리는 못 붙어. 얼른 좀 합격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협회가 정말 어렵게 내버릴 거니까요. 정말 저 협회가 시험 문제 내기 전에 얼른 이 지경 바닥 얼른 청산하고 빨리 떠나자. 그때 막 주관식도 나오고 난리가 나올 겁니다. 자, 정말 그럴 거니까 난리 부르스. 이제 되고 나면은 시험 문제 막 어렵게 내자고 이제 막 난리를 치고 계십니다. 아주 그냥 딱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올해 그냥 막 시험 문제 막 어렵게 낸다고 짜증 내시는 분이 나중에 합격하시면은 막 더 어렵게 내야 된다고 난리 쓰입니다. 막 올해 막 더 난리입니다. 좀 아주 그냥 난리예요. 그냥 막 난리. 그래서 막 또 상대평가 가야 된다고 2년마다 한 번씩 막 치러야 된다고 막 오려 막 더 난리십니다. 그냥 그러기 전에 정말 얼른 우리도 그냥 갑이 돼야지 그냥 우리도 시험 문제 준비하는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냥 빨리 합격하고 가서 돈 벌 거요 생각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제사회 범위 이런 거 아예 안 될 정도고요. 근데 이제 3번, 3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제규정은 공제규정 뭐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공제규정의 내용을 제정해서 협회가 제정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데요? 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께입니다. 바로 세 번째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저 끝에쯤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 정도는 꼭 묻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제계약의 내용은 아예 안 물어볼 정도니까 한번 쭉 4번에 동그라미 1번까지는 아예 그냥 안 봐도 될 정도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27페이지는 3번은 중요합니다. 또 회계 기준 이런 것도 아예 낼 만한 거는 절대 아니고 근데 3번은 이미 몇 번씩 내봤습니다. 책임 준비금. 그러니까 협회가 돈을 좀 책임질 준비금을 좀 쌓아놔라. 적립비율.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쳤을 때 협회가 돈을 다 써버리고 우리가 사고 치니까 돈이 없대요. 내줄 돈이 없대요. 이러면 말이 되겠냐. 그러니까 돈 좀 쌓아놔라. 자, 그러면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자, 시험 문제 뭐 여기까지 안 될 건데 여기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에 얼마를 쌓아놔야 된대요. 공제료. 근데 여기다가 총수입액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제료. 자, 공제료 아래다가 총수입액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공제료. 왜냐면 협회가 정말 오늘도 매일같이 실무교육 13만원 내놓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8만원 그리고 4만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받고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공제료 총수입액 말고 공제료만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만 100분의 10 이상을 많이 남겨놓으라고 이하도 아닙니다. 그 숫자를 또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회계 공제 회계인데 자 1번은 정말 예, 1번에서는 저기 국장이 좀 약간 중요한 겁니다. 다른 용도로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라? 국장. 죄다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여기도 두 번째 끝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된다. 국장한테 승인 받아라. 주셔야 됩니다. 그놈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문장이 2번.
자, 그리고 다 쓰고 남으면, 자, 바로 이제 다음 달이 3월이니까 3월 이내에 정말 다 공시할 겁니다. 저도 유심히 보는데 정말 공시합니다. 바로 다음 사항을. 자, 다음 사항은 뭐 세 개는 안 낼 건데, 회계년도 종료 후 회계가 다 끝나고, 그럼 2000조 바로 이제 18년은 이제 바로 작년도 거 끝나면 그 종료 후, 그리고 얼마 이내? 3월 이내. 그러니까 이것도 2월이었었다가 2월은 짧잖아요. 거기다 28일까지 있거나 29일도 가끔씩 4년마다 오거나 너무 짧어. 그러니까 1개월을 더 늘려줬습니다. 3월로. 또 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2월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3개월 이내. 요 3개월 이내는 아주 또 중요한 숫자니까 박스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막 숫자 바꿀 겁니다. 3월 이내에. 그리고 일간신문이나 협회보에다가 실적을 공시하고요. 협회가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실적을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 그냥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가 뭐 해라? 게시해라. 안 하면은 500만원이나 과태료 때리겠다는 겁니다. 실적 공시. 실적 공시 몇 개월 만인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런 숫자 맨날 바꾼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리은 이것은 아예 안 봐도 될 문장이고요. 여섯 번째 시정명령계입니다. 시정. 근데 시정명령 누가 내린다? 국장.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박스 해놓으시고요. 또 작년에도 시정명령 그거 두 번씩이나 연거푼 내봤는데 그냥 다 들어가는 시정명령.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제사업은 공제. 공제사업은 돈입니다. 돈 검사하는 사람은 국장은 돈 전문가가 아닙니다. 돈. 그럼 금융 나오겠죠. 돈 전문가. 공제사업이 돈이니까. 그럼 옆에 볼까요? 법률은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누구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여긴 정말 박스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 시험장에 갔더니 공제사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사한다. 액수. 누구라고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근데 줄여다가 금감원. 금감원이라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감원 그러면 우리가 뭘 쓰고 더 잘 들어오는 금감원. 방송도 자꾸 줄여갖고 금감원 그런 소리 하는데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같은 소리. 나 누가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의 원장. 꼭 주셔야 됩니다. 저기 국장 아니네? 그 소리고요. 그리고 7번이 이제 우리 시험보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공제사업의 공제운영에. 자, 공제운영위원회인데,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공제사업에, 공제사업이 돈인데,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하고, 위원회니까 모여서,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둔다. 둔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볼까요? 옆에다가 둘 수 있다, X.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저기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는데 여기는 둔다.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내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저기 이제 뭐 협회 임원 그 다음에 중개요 이런 문장 안 바꾸고요. 쭉 내려와서 하자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는데 전체가 몇 명이라고요? 19명. 자, 이런 19명과 꼭 바꿔볼 만합니다. 19명. 저기 앞쪽에는 7명 이상에서 11명. 그래도 여기는 19명입니다. 딱 안 떨어져요. 뭐 여기서 뭐 20명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19명. 정말 1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3번, 4번을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둔다. 그리고 19명.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228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이제 구성. 그럼 19명 만들려고 누가 바로 위원이 될 수가 있는지 이거 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쭉 아래는 내려오는 우리 4번 정도까지 해놓고 누구 위원이 안 되네 누군 또 되네 막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1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기네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리 뭐 세종시 여기 근처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해서 바로 아까 운영위원회에다가 둘 수 있다는 겁니다. 11명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에 협회 회장도 여기도 역시 위원회 아까 보셨던 사람 구성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협회 이사회가 바로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 한번 해봐봐. 거기 가서 11명 계입니다. 근데 요 2번, 3번 아직 안 내봤지만요. 2번하고 3번은 저 위에 문장이 있네요. 3분의 1 미만으로 하래요. 3분의 1 미만으로. 그러니까 협회가 많이 쓰면 안 되니까 협회 회장 그리고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여기 많이 쓰면 안 되겠잖아요. 협회가 다 말아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에 요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돌아 주시면 됩니다. 3분의 1 미만. 그러면 만약에 전부 다 해서 15명. 그럼 15명에다가 거기다 3분의 1을 볼까요? 공인중개사 숫자는 시험 문제 내봤으니까요. 그러면 5명 나오죠. 5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딱 4명까지만 돌아. 이런 소리입니다. 뭐 이거 뭐 계산해봐라. 안 내겠지만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3분의 1 미만으로 돌아.
저기 법인에다가 공인중개사 도라 할 때는 3분의 1 이상이더만 거기 3분의 1이라고 갖기는 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4번은 두 사람이 협작을 하는데 협회 회장이 추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하고 회장이 이 사람 어때요? 홍길동이 어때요? 이몽룡이 어때요? 장관이 알았어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먼저 대학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에서 뭐 거기 어디냐고는 안 물어볼 거니까 부교수, 정교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재직했던 과거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인데 부동산 분야에서 그냥 부교수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부동산학과 뭐 이런 데입니다. 부동산 분야나 법률 분야 등에서 좀 전공을 해야 됩니다. 저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 말어 이런 소리 같습니다. 아, 두 번째 변호사 가능하고 공인회계사도 가능하고 입니다. 숫자 돈이니까 숫자 같은 걸 좀 많이 잘하는 전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기 앞쪽에 정책심의원은 공인중개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숫자가 많으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도 19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네. 그럼 X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도 돼요. 그 다음에 D급번 금융감독원 아까 금감원 한번 나왔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으로 이게 어차피 공제면 돈 이니까 돈을 잘하는 사람 있어야 되겠잖아요. 있었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공제조합 우리 버스 막 있는데 공제조합 있잖아요. 아마 농협도 있는 것 같은데 공제조합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항상 여기서 이제 5년인데 저건 아직 안 해봤는데 뭐 3년 일해볼 만합니다. 몇 년? 5년 공제조합에 근무한 사람 상당히 기간이 기네요. 5년 자기 거래기하사하고 똑같네. 5년 그 5년 정도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맨날 숫자 받고 여기다 3년 이상도 가능하다 막 그러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아니면 10년 그러면 아니고 그입니다. 미음법 연원 보실까요? 여기는 현재 재직 중입니다. 미음법만 소비자 기본법 그리고 소비자 단체입니다. 불량품은 저기 소비자원에다 신고해버리는 거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소비자원으로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여긴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중인 사람. 이었던 사람 아니고 중인 사람. 위에는 이었던, 이런 것도 가능하던데 여기는 아니네. 그것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19명이 될 수 있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협회는 요즘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미 내봤고, 임기 몇 년이라고요? 그죠? 몇 년? 2년. 욕하지 마시고, 2년 전년? 2년. 2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몇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요? 연임할 수 없다. 이것도 내봤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연임할 수 있다. 근데 몇 번이라고요? 한 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주의할 게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립니다. 천년만년 해먹냐고? 아니요. 몇 번이라고요? 한 번에. 그러면 2년에다가 딱 한 번이면 4년 후에는 못합니다. 4년 그러면 딱 죽을 사자 죽습니다. 그 후에는 절대 못합니다.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다고요? 연임할 수 없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틀렸다. 그럼 어쩌라고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전임자의 남아있는 임기 기간이지 새로 2년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문장은 자꾸 쇼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3번도 5번도 조심하시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부위원장이 있네요. 저 앞쪽에 정책심의원에는 없더만 그럼 숫자가 적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이 있네. 여기 정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간사협회 서기도 있고 아주 헷갈립니다. 비교하는 문제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게 또 위원장이다. 국장, 저기 차관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또 협회 회장 그러면 안 되고요. 뭐 한다고요? 호선. 호선은 서로 선임하는 것을 호선 그럽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호선도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서로 선임한다. 부위원장도 네가 해봐라. 회장도 네가 해봐라 라고 해서 저 사람이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호선합니다. 그리고 7번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자 먼저 회의를 열 때는 개의 회의 열 때입니다. 여기 이제 출석일까요? 재적일까요? 재적. 재적 과반수로 여기서는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요. 여기다가 이제 재적 그려놨습니다. 아니요 출석. 자, 우결할 때는 출석위원, 안 온 사람 빼버려야 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뭐 한다? 자, 의결한다. 의결에다가 재적 과반수 해놓고 왜 틀렸을게요? 요거 기초문제가 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문장으로 보시면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출석입니다. 회의를 열 때는 재적이고 결정할 때는 출석이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도 여기는 간사 옆에 또 서기가 있죠. 저 앞쪽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서기 없는데 여기 서기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자꾸 부위원장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서기도 있고 계십니다. 서기를 두는데 그리고 공제 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에서 협회 직원 중에서 즉 국토교통부 말고 협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을 한다. 한번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홉 번째 열 번째 그냥 거의 안 봐도 될 정도의 간단한 문장. 자 오른쪽에 한번 와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개선 명령. 저기 지금 이제 1번부터 쭉 있는 여섯 번째 요거 지금 시험 문제 두 번씩은 안 내봤습니다. 작년도에도 다음 중에서 개선 명령 한번 찾아봐. 저기 이제 493페이지 7번에 가면 그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도 29회에 7번에 나왔던 문제. 그 문제를 그냥 아예 틀려라 하면서 연명이는 문제를 냈었습니다. 딱 박스에 있는 네 개. 요거를 네 개가 모두 답이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이제 잠깐 봤었던 바로 개선명령입니다. 똑바로 해봐라 해서 이제 그 자산 상황이 좀 불량하면은 중개사하고 그리고 공제가입자한테 이제 권익을 돈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되면은 다음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자꾸 내니까요. 여섯 번째까지 한번 볼까요? 또 내볼 만합니다.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 집행 방법 바꿔봐라. 요건 안 어렵겠죠. 그리고 자산 예탁기관을 좀 바꿔봐라. 저기 국민은행 말고 우리은행에다 맡겨봐라. 이런 식으로 국장이 바꿔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돈이 좀 많이 나온 데다가 맡겨놔. 돈 좀. 사말금고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자, 세 번째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라고 해서 개선명령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이런 거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불건전한 자산. 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우리 은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론에서 뭐 BIS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실채권 그러면 거기다가 많이 좀 돈을 쌓게 한다는 겁니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4번 같은 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러니까 작년도에 요 네 개가 딱 그대로 나왔는데 네 개 모두 답이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3번 4번 정도가 헷갈려 주셔야 됩니다. 이제 5번은 그냥 이해가 되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없애라. 손실 처리 하든지. 나머지 이제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개선해보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9번, 요 놈을 자꾸 시험 문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 죽었다. 나 아예 그냥 내놓고 틀려라. 그런 것들 꼭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모두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바꿀 문장도 없겠잖아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열 번째가 이제 징계. 자, 임원들 잘못되면 얼른 내보내라 잘라버려라 이런 소리 합니다.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거의 내보낼 문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정을 명령하는데 누구래요? 국장. 그러니까 개선명조도 누구? 국장. 그 다음에 열 번째도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금융감독원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더라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라. 그리고 가로 1번은 아예 안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2번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자, 재무 건전성 기준 이제 제일 아래로 왔네요. 자, 동그라미 1번 여놈은 안 틀리고 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려 돈을 내줄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00 아마 100분의 100은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100분의 100 이상을 그러니까 돈을 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돈을 다 내줄 수 있도록 100분의 100 100분의 100 이상을 다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런 숫자는 바꿔볼 만해 100분의 100 이상 꼭 한번 밑줄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틀리고 기출문제가 나왔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냥 헤드헤드 안 끝났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아주 그냥 협회가 엄청나게 내용 많습니다. 아주 우라지게 많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한 문제는 하나. 한 10개는 나와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다시 한 문제 내봤고요. 자,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부 지배가 될 거. 다 누구라고요? 국장.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숫자 1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부도 국장. 신고는 저기 시도사다 하는데 지회도 등록관청에다 신고는 하는데 국장이 감독해. 하여튼 모든 협회는 다 국장이 감독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시험 문제 내봤다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독상 명령은 저 앞에도 한번 봤네요. 보고 자료 제출 그런 거 아예 안 물어볼 정도인데 그리고 공무원한테 한번 쳐들어가 봐. 2번에 바로 출입 증명서 이런 것도 이제 가지고 정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검사 조사 여기서 이제 검사 조사 증명서 이런 거 제시합니다. 이런 거 간단히 보자. 국장 그리고 오른쪽에 볼까요? 보고. 네 여기 보고도 이미 시험 문제 내봤었습니다. 7일 이내에 보고한다. X. 먼저 총회 의결 내용을 아까 다 모여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총회 의결 내용을 그럼 국장이 엄청 궁금해하잖아요. 언제까지 보고하라고요? 지체 없이. 근데 그 지체 없이 대신에 7일
그것도 연거푸 좀 내봤었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표도 안 나잖아요. 7일 이내 그러면 안 됩니다. 꾸물거리지 말어. 얼마? 7일 말고 지체 없이. 우리 협회에서 뭐 7일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체 없이 꼭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먼저 지부지회. 자, 먼저 지부는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시, 도지사. 시도에 두니까 그입니다. 여기다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지회는 어디라고요? 등록관청. 이런 식으로 시공구에다가 신고. 근데 여기는 설치 다 해놓고 신고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우리 이전은 사전. 자, 여기서 이전도 이제 사후였는데, 여기 설치, 우리 보통 사무소 설치는 사전이었는데, 여기는 사후입니다. 협회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부지회는 설치해놓고 나중에 기간도 없습니다. 그냥 신고만 해줘. 그럽니다. 그리고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한번 용어 한번 보실까요? 용어. 먼저 아까 보셨던 협회 설립할 때 뭐 인가. 여기다 뭐 승인 이러면 안 됩니다. 인가. 허가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등록인데 제일 까탈스럽게 인가요. 그 다음에 5개월 내용 언제까지 보고하라고요? 지체 없이. 저 위에 내용 7일 말고. 그 다음에 지부, 지회. 자, 신고는 귀찮게 시도지사한테 사후신고. 그리고 지회는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공제규정은 누구한테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린다. 그럼 누구라고요? 국장. 개선명령, 시정명령 다 누구라고요? 국장. 공제사업의 검사만 누구다?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러면 제일 아직 이제 구분에다가 승인 아니다가 검사 한번 써놓을까? 검사. 그래놓고 그 내용에 저기 관할청에다가 금융감독원장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완벽해 보입니다. 검사. 그럼 자꾸 될 겁니다. 거기는 국장 아니다. 공제사업의 검사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렇게 한번 용어를 잘 구분해 놓으시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이제 1번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요 정도는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233.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개업공사한테도 우리 저기 등록관청이나 국장이 올 때는 이걸 막 들이댑니다. 조사, 검사, 증명사. 요건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닌데 누구를 조사할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막 소속, 우리 사장님의 이름이 막 써졌을 겁니다. 언제까지 조사할 거예요? 며칠 안 걸릴 건데 잠시 왔다 갈 건데 저것들이 겁을 줍니다. 대상 지역은 어디요? 세종시 니네 사무소 막 이럴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몇 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쳐들어갈 때 근데 여기는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국장 외에도 시도지사 등록관청 세 사람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형사가 막 들이닥치는 것처럼 영장 들고 쳐들어온 것처럼 조사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응하면 협회하고 사업자는 5배 우리는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쳐들고 오면은 아주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커피를 세수대에다가 타줘야 됩니다. 저것들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게 아주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됩니다. 안 그럼 문 닫으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포상금하고 이제 나머지 교육. 다음 시간 이제 꽤나 많이 나옵니다. 아, 이제 다음 시간은 많이 힘들어지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가겠습니다.